이번 매치업입니다. 댄스 역전전 이재명과 진영수 선수가 만났거든요. 네. 이번 경기는 잡아내야 하지만 늦게 모두를 이르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게다가 연승을 또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그런 모든 짐을 지고 지금 에이스 결정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영수는 언제까지 펠라일 겁니까? 네. 진영수는 엠색적으로 에이스거든요. 에이스라면은 안쪽 패스권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에이스라면은 그 자신의 경기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패배와 기록하는 에이스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승리를 거두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에이스로서의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팀의 상징이 사랑합니다. 네, 에이스 결정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는 1시에 신축풍력, 1시에 진영수 선수가 위치해 있고요. 7시에는 르카포즈 에이스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신축풍력.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테란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맵이고요. 테란과 저그. 뭐 이재동 선수는 이 맵에서 승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테란과 저그 7경기가 펼쳐졌는데 5대2로 테란이 앞서고 있는 전장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영 선수가 데이터 면에서는 마음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맵에서 또 최근에 승리를 거둔 유일한 저그가 또 이 승리를 거둔 또 저그가 또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유일한 저그는 아닙니다만은 네. 최근에 승리를 거둔 저그가 또 이재동 선수이니까 확실히 조심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진영수 선수도 이재동 선수의 경기를 살펴봤을 거예요. 네. 네. 또 오늘 경기를 양 선수가 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 네.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겠다는 그 책임감이 되게 막중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더욱더 경기력이 팽팽하고 부리붙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3일날 SK텔레콤 T1과의 대결에서 정명훈 선수 신축풍력에서 잡아냈어요. 예, 아주 인상 깊게 잡아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재동의 플레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네. 커뮤니티가 활발해졌었던 그렇죠. 예, 최근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재동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잠깐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테마의 중심이 이제 킹이었는데 네. 과연 그 킹을 또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진영수를 아주 멋지게 격파할 수 있을지도 되게 초미의 관심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진영수 선수 지금 연패에서 좀 탈출을 해야 되고 팀 내 상징 에이스로서의 그런 기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뭐 이재동 선수뿐만 아니라 박성준 선수도 이 맵에서 이재동 선수 이후에 이성훈 선수를 잡아내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그때 사용됐던 게 뭐 아주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해처리는 자원 위주로 펼쳐놓고 가디언과 러커 그다음에 저글링 디파일러 이런 조합으로 상대방의 바이오닉 병력을 움직이도 못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르카포즈를 응원해 주신 분이고요. 전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디언 그 러커와 같은 바이오닉 병력이 컨트롤해서 피하기 어려운 조합을 바탕으로 슬슬 압박을 오면서 승리를 거둔 이런 경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그가 이 맵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파해법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저그의 기세가 이 맵에선 괜찮습니다. 네. 오버러드가 지금 오고 있죠. 네, 열심히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네. 많이 춥죠? 네, 네. 그렇죠. 날씨가. 네. 스포링크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드론이 나가고 있어요.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재동 네, 선수. 해처리. 네, 빠른 테크가 아니라 일단은 자원 위주의 이재동 선수의 현재 상황이고요. 네. 대놓고 앞마당이죠, 지금은. 그렇죠. 예. 자, 위쪽에서 커맨드 센터로 올리고 있는 진영 선수예요. 네. 바로 아래 오버러드가 있죠. 예. 내려가서 쉽지 않죠. 그렇죠. 패스를 터치하는지 아니면 세 번째 차를 가져갔는지를요. 네. 막아야 되거든요. 드론 한 개 네.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계속 비비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숫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컨트롤로 안 됩니다. 그렇죠. 살짝 뒤나왔어요. 예, 살짝 야. 왼쪽으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자리 잡고 있던 드론이 앞마당 쪽으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내려둔 드론이 자리를 잡았었는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예,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놓는 타이밍에 SCV가 목을 비비면서 들어가 그렇죠. 버렸어요. 예. 기가 막히게 노렸어요. 뭐 아주 뭐 큰 전략을 들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들켰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나쁘죠. 예. 크게 사람을 속이려면 사소한 것부터 속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동 선수가 아예 안 보여주려고 했었던 건데 그것은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앞마당 쪽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영수. 네.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진영수 선수. 본진 쪽 들어가서 3회 처리 체제를 확인을 했어요. 네.
하고군이 잡혔습니다. 투베럭스. 아, 워낙 이제 예전에 이제 한참 저구전 잘할 때는 워낙 날카로운 타이밍에 상대방의 앞마당을 들이닥치거나 혹은 멀티를 순회 공연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구들이 뭔가 이제 태클을 올릴지언정 확장을 확보 못해서 그냥 우수수수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진영 선수 앞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자, 머린 투베럭스에서 계속 머린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나리메드가 한 타이밍 나갈 때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을 많이 뽑아서 찌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드론 계속 뽑아서 비탈리스크나 히나리스크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요즘 추세를 생각해보면은 네어테크 확보하면서 저그닝 한두 대 가량은 모아서 스피더까지 완료를 시켜놓고 예, 상대방의 이제 SCV라든가 혹은 머린들 나오는 것을 압박해주는 이런 양상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경우들 많았었어요. 네어테크 완성이 됐고요. 바로 네. 스파이어 테크를 타고 있는 이재동 선수예요. 네. 3회 처리 스파이어. 드론 많이 뽑았죠. 네, 많이 생산하지 않았고 말씀해주신 대로 드론 위주의 이재동 선수의 체제고요. 네. 유효합니다. 네. 저글링을 많이 뽑지 않고 지금 확인된 저글링만 지금 앞에 있는 네 개예요. 예, 네 개 정도만 지금 확인이 됐죠. 네. 예, 투베럭에서 지금 아카데미 예, 저글링들 나옵니다.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네어테크 올리고 나서 저글링은 저 정도는 뽑아놔야 상대방의 병력들을 붙잡고 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뒤쪽에다가 성크를 다수 건설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안 들어오면은 드론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예요. 메디까지 붙고 있는 진영수. 어느 정도 네. 상을 만들어놓고 저글링을 뽑았고요. 그리고 진영수는 이제 파벳이 나오면 한번 찌르기 타이밍을 가져볼만 하거든요. 네. 본진 방어를 제대로 해놓고요. 예. 자, 견제 살짝 들어갔습니다. 3배럭 빠지죠? 예, 3배럭의 위쪽에 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마지막 날에 솔의 승리를 보러 거제도에서 왔어요. 예. 아, 진짜 멀리서 오셨네요. 네. 3배럭스까지 올리고 있는 진영수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앞마당 쪽으로 병력을 모으고 있어요. 네. 테크가 3배럭스 이후에 테크가 올라갔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지 않고 있는 진영 선수의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냥 한번 압박만 가해주고 올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나가는 척만 하고 올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찍어보고 이제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아 스파이어다 싶으면은 아 멀리 안 나가죠. 바깥쪽에 이제 공간만 확보를 해놓고 말이죠. 뮤탈리스크 찍힌 것 같은데요. 네. 네. 3회 처리 에스파이어 테크를 올린 이재동 선수 잠시 후 병력이 네. 나오는데 진영수 선수도 터렛 공사에 들어갔어요. 예. 자 바깥쪽에 있는 터렛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를 깨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뮤탈리스크가 뭐 달려든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글링에 의해서 아 터렛 공사하는 거 방해받으면은 막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5시 확장을 가져가고 있죠. 네. 자 본진 쪽에 터렛 공사. 뮤탈리스크 모으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 자 머린 메딕은 약간 뒤로 더 물러나가 네.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앞에 나와 있어요. 네. 다시 뒤쪽 빠집니다. 네. 커맨드 우측으로 붙거나 아니면은 저 터렛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예. 터렛이 함께 배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머린 생산에는 계속 박차를 가해줘야 네. 되겠습니다. 저글링이 달려들어서 터렛 두 개는 지금 때릴 수 있겠습니다. 머린 메디가 네. 앞마당에 약간 커맨드 우측으로 가 있으면은 말이죠. 그렇죠. 히드라 리스크 대. 자 이재동 선수 네. 지금 스파이어 테크로 해서 계속 괴롭혀주고 있고요. 아직은 뮤탈 타이밍이에요. 네. 이쪽에 5시의 확장까지 예.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재동. 자, 저 이거 예. 이거 예. 여기서 나가지고 머리 위치 봤기 때문에 이제 저글링이 달려들어서 지금 동시에 깨버렸어요. 동시에 깨버리면 네. 이쪽에 공간 확보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진영수. 네. 병력 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저글링까지 오고 있어요. 저글링까지요. 예. 뒤에서 머리들이 아 여기는 잡아다니네요. 안 다녀들겠지 하고 너무 좀 안심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글링 소비시키면서 지금 머린들 잡았고요. 뭐 네. 그 동안에 뮤탄스크도 안 잡힌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글링을 아주 의미 있게 지금 소비를 했다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퀸디네스트 올라갔어요. 베럭스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럼. 이렇게 머리를 잡히면 다시 이재동 선수의 멀티는 그냥 뭐 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고 있어요. 컨트롤 잡아 뛰어난 선수거든요. 예. 공이롭이 됐을 때 한 번쯤은 압박을 가야 되는데 드론 있는 대로 지금 다 추월했고요. 네. 예. 러커 개발 들어가서 멀티 쪽 수비하기 전에 한 번은 압박을 나올 필요가 있거든요. 진영 네. 선수가. 챔버. 네. 공이롭 될 만한 시점인가 봅니다. 지금 머리니 슬금슬금 나오는데요. 자,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네. 이재동 선수입니다. 공이롭 됐고요. 이쪽을 한 번 더 끌었어요. 시간을 한 번 더 끌어줍니다. 예. 이재동 선수. 꽤 잡힙니다. 왔다 갔다 끊으시게요. 예. 저글링이 다 두기긴 한데 SCV 빨리 솎아내는 데는 또 큰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 차례 시간을 벌었고 이렇게 되면 이재동 선수가 럴커를 또 확보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그렇죠. 네, 벌 수 있는 거예요. 나왔어요 네. 이미. 예. 럭커 체제까지 갖춰진 이재동 선수예요. 나와서 언덕 예. 위에서 벌어. 네. 예. 뭐
필요하다면 상대방 앞마당 뒤쪽까지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압박 나온 병력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앞마당에서 저글링과 함께 뮤탄스가 달려들어서 병력이 줄어버렸거든요. 네, 러커가 중간에 또 버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탱크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원대 쓸 타이밍, 그리고 이제 탱크 둘, 셋대 쓸 때는 이제는 한 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네. 탱크 합쳐지면 한 방으로 나가야 돼요. 예. 안 나가면 디파일러가 나와요. 그렇죠. 네,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네, 스캔을 지금 갖추고 있는 진영수 선수. 예, 이제 디팔러 마운드 건설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시점인데요. 네. 지금 이재동 선수 지금까지는 신 잘 냈어요. 다른 거 눌렀네요 지금. 그런데 그렇죠. 정원 썼네요. 네. 네. 자, 이쪽 언더 위쪽을 러커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뮤탈리스크 그리고 러커. 자, 위쪽에서 아래쪽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오, 예. 저 디팔러 마운드가 건설이 안 되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먼저 갔네요. 그러느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뮤탄스도 좀 남았고. 그러니까 준비를 또 했습니다. 또 나왔어요. 퀸. 네. 가디언 그다음에 이제 러커 게다가 퀸이면은 바이올릭 병력 꼼짝도 못하고 죽거든요. 네,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요. 네. 길길 맞고 그리고 나가있던 병력들 킹과 함께 잡아내는 거죠. 네,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 네, 패러사이트 걸고. 그런데 만약에 이 가디언 그 세 가지 조합이 모두 갖춰지기 전에 러커 따로 죽고 뮤탄스크 따로 죽고 퀸 따로 죽고 이러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지영 선수에게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네, 스피드 빨리 가세요.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합쳐지기 전에, 합쳐지기 전에. 자, 인스네요. 러커 러커가 뮤탄까지. 예. 자리를 나고 진짜 먹었어요. 필요한 건 당연히 스피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스피드를 스피드에 딱 제동을 걸어버리는 네. 이재동 선수의 인스네어가 진짜 인상적이었네요. 패러사이트 걸리면 베스는 그냥 주는 거예요. 예, 패러사이트 걸리면 그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고 또 인스네어를 딱 타겟팅 할 수 있는 위치가 딱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보고 인스네어 걸고 앞뒤에서 가디언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좀 빠르게 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앞뒤에서 딱 잡아먹는 이런 성과를 지금 거뒀고요. 이재동 경기를 장악합니다. 예, 뒤로 좀 빼면서 진영 선수 추가 병력과 합세가 돼야 되는데 네. 이재동이 그거를 인스네어와 함께 완전히 먹어버렸죠. 예. 그렇죠. 위에서 병력이 아래쪽 내려오는데요. 그래도 디파일러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예, 테란 앞마당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바이올릭 병력 다시 모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테란 한방 병력을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디파일러 하이브테크의 병력은 나와야 합니다. 네. 예, 그런 점은 분명히 있어요. 자, 가디언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아래쪽 내려오고 있는 진영 선수입니다. 예. 자, 어떻게든 자, 병력 진정시 막아내야 되거든요. 가디언이 예. 있고 그리고 퀸이 아까 아직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네. 아래쪽에 있죠. 네. 두 개. 예, 두 개 정도 지금 살아있는데 가디언과 러커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 잡았고 자, 잡아냈습니다. 눈에 가시가 좀 퀸은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하나 네. 더 있습니다. 하나 자, 가디언을 효과적으로 자, 막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디언과 뭐 이런 쪽으로 가스 소비가 되다 보니까 러커가 많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한방 병력이 모여서 나왔을 때 다시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 또 걸렸습니다. 네, 파이널 병력이 그러니까 가디언이 지금 이득을 좀 봐야 됩니다. 탱크도 좀 걸어주고요. 많지가 않아서 가디언이 되게 강력합니다. 예. 자, 어떻게든 가디언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자, 자 러커가 많지 않죠. 잡아내야 돼. 밀어내주세요. 퀸을 활용을 해서 인스네어를 써서 한방 병력을 잘 잡았습니다만 네. 가디언이 이득을 못 보면은 그동안에 게스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러커 숫자가 빨리 확충이 안 돼서 곤란해지거든요. 네, 이번 싸움에서 터졌어요. 진영수는 바이올릭 병력 내려보내면서 찬스입니다. 찬스. 네. 디팔러 두 개가 지금 준비가 됐고요. 진영수 찬스예요. 찬스예요. 네. 자, 내려옵니까? 내려옵니까? 네. 내려와야 돼요. 바로 내려와야 돼요. 바로. 머리는 부족한데 그냥 내려옵니다. 예, 내려와서 탱크 숫자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자리 딱 잡아놓고 모이고 있는 랠리 포인트를 장악하고 네. 그다음에 바이올릭 병력 쭉쭉쭉 내려오면은 됐어. 예, 빨리 끌어준 선택은 되게 좋았네요. 네, 뒤쪽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진영수. 야, 다크섭이 또 딱 펴져가지고, 그나마도 네. 다행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탱크가 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디파이어가 뭘까 됐어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영 선수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안 된다면, 병력을 좀 나누던가 아니면 드랍시면 날리던가 다시 지역에 먼저 네. 견제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죠. 자, 탱크 뒤쪽으로 물리고, 바이올릭 병력만 일단은 가네요. 멀티 쪽을 지금 깨기 위해서. 다사시 쪽으로 갑니다. 네. 자원줄을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탱크 위로 물리면서, 추가 정도
쪽으로 한시 쪽에 SCB 보내서 멀티를 하던가 뭐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뿐만 아니라 5시까지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5시까지만 파괴를 하면은 진현 선수가 좋습니다. 네. 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야 이거 스코너 할 수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와서 안 됐습니다. 와서 안 됐습니다. 네. 오버로드 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매딩이 많기 때문에 성크 두기는 그냥 물리치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세기 정도는. 아 이게 빨리 들어갔으면은 이게 구석으로 붙어서 예. 커널이 딱 뚫렸네요. 뚫렸습니다. 예. 자, 어떻게든 이재동 선수는 저 박찬 피지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1점씩 네. 올라가는데요. 네. 경기 많지가 않아요. 야,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됐어! 터집니다. 네. 태클은 조금 더 뒤로 물러야죠. 예. 네. 저도 위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러커가 왔어요. 러커를 볼 수 있는 배스이 부족하거든요. 5시 안 깨고 오히려 그 충원 명령을 좀 끌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영수가 올라가네요. 진영 선수 저 명령 5시 안 깬 명령이 이쪽에서 충원 명령 끌어주면서 여기서 네. 박수섭 쓰게 만들고 한시적의 커맨센터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 예. 본진 자원을 다 쓸 때가 됐기 때문에 앞마당 자원 하나만 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자, 인스네요. 인스네요. 자, 달려듭니까? 아빠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느려서. 저글링이 있는데 없네요. 저글링이. 네. 저글링도 있으면 다 싸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자, 그래도 아래쪽으로 지금 빠집니다. 병력 그래도 살아난 건 되게 네.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병력이 살아나서 좀 신경 쓰이게 할 때 저 한시 쪽에 커맨센터 짓고 그 다음에 벙커 건설해서 상대방 네. 못 넘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병력 합쳐져서 베스를 하려고 좀 아쉽고요. 그런 상황만 만들어주면 테란이 좋습니다. 네, 여러 동수가 멀티가 동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을 유지해주면서 한시 쪽의 멀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 그러면 지금 5시 화장을 지켰습니다만, 자, 여기 나와 있는 병력이 아까도 벌써, 그래도 저글링을 잡아내네요. 방으로 때리는 저글링으로 네. 병력을 잡아먹었습니다. 예, 화근은 빨리 걷어내주는 이런 네. 상황이고, 또 이재동 선수가 여지껏 잘하는 거는 배스를 잘 끌어준다는 거죠.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안 돼요. 네, 러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러커가 5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추가로 2개가 더 나오거든요. 예, 뒤쪽에 지금 인스네어 우든 병력은 반드시 잡아줄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 네. 뒤로 쭉 빠져가지고 예, 추가적으로 포커스 못 먹게만 압박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한시 쪽 커맨센터 짓는 거 완공시키고 바늘 병력은 바이오닉 병력은 자신의 본 앞마당에 가까운 언덕 쪽에다가 바이오닉 병력은 계속 이동시켜놓고 이러면은 되거든요. 저도 그렇죠. 어찌 먹기 힘들어지고. 2개, 4개. 5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진영선 내려와서 중앙라인을 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중앙라인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11시 버티가 지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첫 번째 언덕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는 거고 자 뒤로 백 해야죠. 자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탱크가 정리해서 탱크가 파괴됩니다. 탱크 이르면 디파일러에 취약해집니다. 네, 이제 너무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11시 쪽 확장 기지는 파괴시켜야죠. 예, 배슬도 아직 많은 여긴 달려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예, 그 이쪽 이거 앞쪽에 멀티만 못 먹게 만들면 되는 거고 이쪽 확장 기지는 센터 쪽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주면서 진영 선수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시 확장은요. 이런 식으로 긴장감만 조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진영 선수 한시마트 성공했거든요. 네. 네, 11시 확장 기지는 성공하고 지금 벙커까지 올리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거 거치면 조금 더 나올 필요는 있습니다. 진영 선수. 네. 네. 반드시 나와야 돼요. 네.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바이오맨. 자, 5시 쪽을 지금 지켜내고 있고, 패스를 잡아주고, 자, 지금 이제도 더 기가 막힌 패스를 잡아주고 있어요. 예, 패스를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병력을 괴멸시키면서 멀티를 커트해낸다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글링 러커 디파일러에서 다른 체제로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디파일러도 허벌이 예. 지금 잡혔고요. 럴커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 네. 유일하게 퀸. 지금 그, 다른 선수와 다른 그 체제는 지금 퀸이라는 건데, 예, 퀸도 인스네어가 제대로 안 터지는 상황이고, 이레디를 먼저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이레디 맞고, 이제 패스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대로 들어왔네요. 럴커가 다 잡혔습니다. 장군 먹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그를 맞았는데 이걸 마무리해줄 병력이 없었어요. 예, 지금 마무리해야 지금 돼요. 마무리해야 돼요. 자, 이레디! 여기에다가 진짜 인스네어까지 걸었습니다. 네. 현재 정리가 됐어요. 이번 공격 실패 진영선. 네, 테라는 바이오닉 병력으로 이득 볼 생각 보다는요. 지금 바이오닉 병력이 상대방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인스네어 네. 플레이그 이런 점으로 강하다면은 배슬을 진짜 지속하게 모아야 돼요. 그렇죠. 예, 배슬이 지금 정답입니다. 이레디도 활용해서 러커 소수밖에 없는 러커 다수 잡아내고 그 다음에 퀸 잡아내고 디팔러 잡아내면 남는 건 저글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머지 소수 바이오닉 병력으로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동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무조건 이 한시 멀티를 네. 지금 깨야 됩니다. 네. 자, 벙커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자, 배슬 쪽으로 스파지가 달려보고요. 자, 한시 멀티. 예, 한시 멀티. 벙커 있어요. 자 이제 너무 밀어내야 되고 스캔이 지금 막아야 되는데요. 자 스캔이 안 달렸고 없어요.
여기 여기 지켜야 되는데요. 지켜야 역시. 되는데요. 아 뺍니다. 뒤쪽으로 물러가는데 여기에 럭원도한기가 있어요. 야 지명 선수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병렬까지 당잖아요. 아!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진영수. 아, 럭커, 네, 11시 멀티 날아가는 그 순간에 너무 흔들렸어요, 진영수. 와, 기가 막히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필요할 때 그것이 딱 있습니다. 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1시 네. 가서 파괴하고, 그리고 배슬도 지금 거의 다 떨궜어요. 예, 배슬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두 기밖에 없어요. 아까부터 경기 시작할 때부터 배슬 모았는데, 배슬이 두 기밖에 없고, 저 해철이 네. 내주고, 아래쪽에 해철이 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센터 쪽으로. 앞바람 잡아 다 떨렸어요. 네. 앞바람 잡아 다 뭘 먹어야 싸우죠? 네. 뭘 먹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시에 들렸기 때문에 진영수를 주력병력 교정해서 반드시 대승을 거두거나 네. 아니면 다섯시 멀티를 같이 파괴를 해야 됩니다. 아, 파괴도 못했습니다. 아. 일꾼 어디로 갑니까? 일꾼 어디로 가요? 가야죠. 뭐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진영수는요. 예, 분명히 이재동 선수도 병력 조합이 상대방의 한방병력에 의해서 밀릴 수도 있는 소수러커, 다수러커도 아니었고 러커 어느 정도 숫자의 저글링 다수 그 다음에 퀸, 그 다음에 디팔러 조합이었거든요. 네. 그 조합을 상대로 베슬로 이레디만 성실하게 걸어줘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배슬이 그렇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배슬이 뭐 상대방의 병력들이 어디로 쫓긴다 어디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스쿼지가 딱 나타나서 상대방을 신경 쓰게 만들고 배슬이 있는데 아 흔들리는데요. 네. 자 머리까지도 잡아먹힙니다. 이재동 진짜 대단하네요. 위기 상황에서 네. 힘을 더 내고 있어요. 예, 네, 진짜 이거는 뭐 퀸이 대단하다 이런 거보다는 퀸의 인스네어가 정말 인상 깊었다 이런다 이렇다기보다는 이재동 선수의 순간순간 병력을 조합해내고 그 위치에 갖다 놓는 능력 자체가 진짜 밝은 중에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네. 병력이에요. 네. 진영수의 네. 네. 먼저 내 공작들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경기 못 되면은 못 끝내면 경기 끝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요. 예스네 또 나갑니다. 네. 자, 뭡니까? 제 아래쪽 병력이 있는데요. 아, 위쪽으로 자, 마지막 병력. 정글링도 압박이에요. 네. 뭐 있으네요. 묻은 저 배틀은 그대로 떠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그렇죠. 자, 본인 쪽으로 병력이 올라가고 있고 예. 센터 쪽에 남은 병력마저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레디 활용도도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배슬도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상대방을 한시에 신경 쓰게 만들고 그 한시 쪽으로 배슬이 백업가는 그 타이밍에 스쿼지가 덮치면서 배슬을 네. 네, 뚝뚝뚝뚝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이런 상대방의 심리를 완벽하게 아는 듯한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가 네. 아주 인상 깊네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진영수 선수 하지만 돌아가는 플레이였습니다. 아, 계속해서 플레이가 인스네요. 자, 오늘 다 떨어졌고 본진 쪽이 털리고 있어요. 본진 쪽은 숙대 맛이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저 뒤에 남은 병력 가지고 예. 뭔가 자 반전에 들어가려고 써봐야 되는데 플레이그에 스컬드에 없게 해볼 수가 없네요. 아 병력은 점점 줄어가는데요. 예. 진영수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제재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제 송이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예, 퀸도 저 퀸뿐만 아니라 퀸 스쿼지 저글링 러커 디파일러 한 것 없이 못 쓰는 게 없고 적재적소에 다 있고 상대방의 움직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상태 다 알고 있고 이래서 이기는 게 이재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NC가 나와도 그 입장에 힘을 발휘해서 상대방 찍어 누르는 게 이재동 선수입니다. 아 2008년 가족 퀸 매치 이재동 선수야 진영수 선수를 잡아내네. 오늘 인센트 경기에서 김규현 선수의 패배를 했습니다만 네. 다섯 번째 경기 아 여기서 한껏 제대로 했네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재동 선수를 칭찬하면서 나열했었던 그 수많은 그 조합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뺄 것 없이 이재동 선수는 다 잘 쓰기 때문에 이런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거기에 더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뺄 게 없는 것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이재동 선수가 경기 내에서 보여주네요. 뭐 뺄 만한 유닛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재동은 다 잘 쓰기 때문에 나온 유닛을 제대로 다 써줘서 처음부터 맞게 계속 썼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이재동 선수가 승리 거두고 윤경 선수가 1승을 추가합니다. 아 이재동 선수 정말 아 간다.